아침 조깅 30분 하기 1일차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3일차 갑니다. 안녕. 다녀올게요. 4일차 끝. 출발하겠습니다. 뛰다 보면 괜찮아지게 왔지. 배고파서 해탈 다녀오겠습니다. 4일차 획득하겠습니다. 7일차 출동. 이지윤이 일주일 동안 땡땡땡 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드디어 챌린지 2. 이번 주제는 이지은이 일주일 동안 공복 산책 30분을 해보았다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도전 과제를 이 공복 산책 30분으로 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전 챌린지 1 미션이 밀가루 끊기였잖아요. 근데 그 챌린지를 하면서 제 기록을 제가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야식을 되게 자주 먹더라고요. 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챌린지 2를 야식 끊기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제일 나쁜 습관이고 현재 제일 고칠 자신이 없는 습관이 야식 끊기이기 때문에 이 야식 끊기 챌린지를 주제로 하면 오히려 더 부담이 생겨서 잘안될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쁜 습관은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챌린지는 야식을 조금씩 줄여보기 위해서 시작해본 공복 산책 30분입니다. 두 번째, 공복 달리기 뭐 1시간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을 텐데 왜 굳이 공복 산책, 단순히 산책 30분으로 정했냐?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거나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을 때는 갑자기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지키기보다는, 아, 이 정도라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만만한 선의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지키고 하다 보면 나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조금씩 더 습관을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달리기로 했다면 제가 분명히 오늘 도저히 못 달리겠어 하고 귀찮아져서 못하는 날도 생길 것 같고, 30분이 넘어가도 나 바쁜데 어느 세월에 30분이, 배고픈데 채워 하고 안 나가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기준, 제가 지킬 만한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고 왔는지 함께 보고 오실 건데, 처음에는 챌린지에 해당하는 주제만 이렇게 담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어떤 메뉴를 먹는지에 대해서 내추럴한 식단, 이탈 다이어터의 맛있는 식단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걸 먹었는지와 함께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일단 제 일주일 기록 보고 오실게요. 어디서 내려오지? 이렇게. 아침 조깅 30분 하기 1일차 다녀오겠습니다. 짜란! 지금 오늘 예약이 3시인데 2시 반이어서 30분 컷으로 신논현역까지 갈 겁니다. 여기가 살방살방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살짝 뛰어줘야겠네요. 아무튼 2일차 출발하겠습니다. 3일차입니다. 오늘은 일찍 수업이 있어서 오전 수업 전에 뛰려고 했는데 민기적거리다 놓쳐가지고 공복으로 수업하고 지금 달릴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을 되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저는 공복 산책 30분 하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3일차 갑니다. 안녕. 다녀올게요. 어제 야식을 먹었더니 얼굴이 부었습니다. 빵떡이네요. 가겠습니다. 4일차 끝! 따라란! 30분 되자마자 멈춰서 물사 먹었습니다. 요즘 또 요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30분 채워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 재미가. 5일차. 오늘은 약속, 오늘이야. 오늘은 약속이 일찍 있어서 오늘 지금 일찍 안 가면 안 돼서 일찍 일어났어요. 7시 반? 8시? 지금 한 8시쯤이에요. 출발!
죽여야겠습니다. 이따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래. 오늘 12시 반에 턴스플레이 예약해놨는데 신노연이 여기서 늦어가지고 아니 늦잠 자서 일단 공복 산책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턴스플레이를 하러 가겠습니다. 배고파. 턴스플레이 끝나고 걸을게요. 배고파서 해탈 다녀오겠습니다. 4일차 대망의 네, 7일 차입니다. 이렇게 됐네. 축하하겠습니다. 7일 차 출동! 제 일주일 기록 잘 보고 오셨나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공복 산책 30분 챌린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장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침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각자 배고픔 참기 힘들어하는 시간이 다 다른데 저는 야식을 줄이기 위해 이 챌린지를 시작했지만 사실 저녁보다 아침 일어난 직후 배고픔 참기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챌린지를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눈 뜨고 아 뭐 먹지? 배고프다. 배달의 민족 이랬는데 나가야 돼. 귀찮다. 나가야 돼 귀찮다 하고 나가다 보니까 음식 생각이 줄었고 그리고 귀찮음을 참고 막상 나가면 나가자마자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더라고요. 맑은 공기랑 예쁜 구름 때문에 그리고 배고프면 산책하고 빨리 밥 먹어야지 했었는데 막상 이 산책 30분을 하잖아요. 이후에도 배고픔이 별로 없더라고요. 음식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침 허기가 확연하게 사라졌어요. 요즘은 아침 공복이 되게 즐겁습니다. 두 번째, 장 건강이 좋아진다. 소화기 건강이 좋아진다. 화장실을 잘 간다. 보통 여성분들이 변비가 많은데 몸이 차가워서 그렇기도 하고 원체 장 운동을 못하는 체질로 타고났기도 했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몸까지 움직여서 소화기 운동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복에 이렇게 맨날 열심히 해주니까 건강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소화 건강 되게 약하게 타고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안 좋게 먹어도 금방 불편해지기도 하는데 이거 하는 기간에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얼굴 붓기가 사라졌다 입니다. 오, 얼굴 붓기는 소화기랑 제일 직결되거든요. 위장, 위에 습이랑 열 많은 사람이 얼굴이 잘 붓고 그리고 나쁜 식습관을 계속할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잘 붓기도 하거든요. 이번과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내 소화 건강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아침에 얼굴 붓기가 쭉쭉쭉쭉 사라지더라고요. 네 번째, 기상시간 당겨짐. 제가 되게 부지런한 스타일 같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제일 만들기 힘들어하는 습관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예요. 지금도 열심히 그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이 챌린지를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성공하려면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아침 기상시간이 빨라지기도 했고 조금 이후에는 이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거를 꼭 해야겠으니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는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즐기다 보니까 기상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상시간이 평균적으로 많이 당겨졌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녁에 잠이 잘 옵니다. 이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내가 잠들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하루 시작하는 시간이 당겨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침하는 시간도 당겨지게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 야식이 줄었습니다. 뭔가 장점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야식도
줄었어요. 물론 챌린지 중에도 새벽에 깨서 먹고 다시 자고 나갔던 적도 있긴 한데 이 공복 운동 챌린지가 사실은 야식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던 거잖아요. 진짜로 야식을 굳이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데 저는 이 미션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야식 횟수도 점점 줄더라고요. 이 챌린지를 도전한 시기가 11월 첫째 주고요. 이 영상을 찍는 거는 12월 5일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원래 이 챌린지 하기 전에 일주일에 5일 정도 야식을 먹었다면 이 챌린지 하는 중에는 3, 4회 정도 먹은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1, 2회로 줄더니 요즘에는 늦은 시간에 술 약속이나 식사 약속이 있으면 늦게 먹는데 혼자 먹는 경우에는 일찍 식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야식쟁이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사소한 집착이 사라진다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책에서도 봤었는데 실제로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내가 조금 신경 쓰이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복 산책을 가잖아요. 이 넓은 세상에, 이 높은 하늘 아래에 그 집착, 뭐 짜증나는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뭐 아니면 다른 거는 너무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덕분에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로운 집착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전체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공복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 신경이 쓰이면 그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 날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모든 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니까 하루 전체가 더 행복해지고 맑아지고 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공복 산책 30분을 하면 그 날 전체 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가 되었어요. 아홉 번째, 내 하루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이유예요. 제가 첫 주에 이 챌린지를 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만족도도 크고 목표로 한 바를 다 이뤄내면서 계속 잘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게 왜 그럴까 싶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찾아봤어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책인데 여기 90페이지 아침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읽어드리자면 아침 일과를 정해두는 것은 당신을 아침에 절정 상태로 만들어 온종일 절정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변화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에 행동해야만 한다. 상태, 실행, 달성의 순서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결심에 이르게 된 절정 상태에서 시종일관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걸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나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두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그런 사람에 가까워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추가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인스타로 지킴이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공복으로 운동하면 근손실 없나요? 여러분들, 공복 운동 꾸준히 해서 건강해지고 살 뺐다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도 공복 운동 꾸준히 하다가 저 근육 잃었습니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답이 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세먼지 괜찮으세요? 저도 만약에 진짜 걷는 산책로로 가면 괜찮기는 한데 시간이 안 될 때는 길에 아무리 조경이 잘 돼 있어도 바로 옆에 차가 계속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공기 마셔서 나빠지는 것보다 내 몸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얻을 게 더 많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이거나 날씨가 너무 차가워서 감기 걸 걸릴 것 같은 날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길게요. 자, 그리고 추가 팁입니다. 제가 이 챌린지를 극강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도전하실 분들을 위해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첫 번째로 운동 끝나고 물 드실 때 찬물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도 내 몸이 지금 달아오른 상태에 너무 차가운 물은 내 소화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미지근한 물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시작 시간은 집 앞에서부터 체크하세요. 우리가 뭐 한강 가서 걸어야지 이렇게 어떤 공간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는 길에 새로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하기에는 아침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나온 직후부터 30분 시간 재세요. 그래야 우리 즐겁게 재밌게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한다 하시는 분들은 출근길에 아, 이 정도 거리가 30분이구나를 체크해놓고 거기를 걸으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상에서 아, 요렇게 녹여내면 되겠다 싶은 선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너무 귀찮은 날, 너무 싫은 날. 이거 제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쓰는 방법인데 그런 날은 막 걷거나 굳이 달리려고 하지 않고 좋았어, 오늘은 야외 카페다. 온 세상이 스타벅스다. 좀 이런 느낌으로 맛있는 커피 따뜻한 거 하나 사서 구름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곳이 온 세상이 예쁜 카페다 하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홀짝홀짝 30분 동안 걸었어요. 또 그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에 추워서 나는 야외 활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추워요. 저는 맨날 감기 걸려 하는 분들은 내 몸을 힘들게 해서 나가시면 안 되고 각자 내 면역력과 건강 컨디션에 맞는 선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하고 면역력도 좋기 때문에 요즘은 조깅? 산책? 아니면 자전거 정도 이렇게 타고 있고요. 감기 안 걸릴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 나는 이 정도 하면 걸릴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정말 따뜻하게 입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작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복에 실내에서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정도, 내 몸이 무리하지 않을 정도가 최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복 산책에 대한 제 이야기 나눔이었고요. 그리고 체중은 이거 이 챌린지 하기 전과 후에 1.5kg 감량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렸네. 이거는 공복 산책 30분이 주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나열한 장점들 9가지가 준 간접적인 도움 때문에 빠진 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너무 좋았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고요. 챌린지 3는 뭘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뭐하지? 혹시 추천해 주실 챌린지 3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다이어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에 탈출해서 편안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